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최근에 치렀던 2022년 3월에 학평, 고2 학평의 후반부 해설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후반부는 35번부터 45번을 의미하고요. 35번, 무관한 문장부터 순서 삽입 문제, 그리고 요약문, 그리고 장문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 정답의 근거를 알려드리는 것이지, 하나하나 다 해석해드리고, 단어 뜻다 정리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원한다, 내신 대비를 원한다라고 하면 학평 변형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이번에 참고로, 이제 매년 출제하는 기관이 다르잖아요. 매월. 그래서 3월, 6월, 9월, 11월이 다 출제 기관이 달라요, 교육청이. 근데 이번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낸 이제 해설지의 단어가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보다 일을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그래서 너무 잘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큼 모르는 단어들은 다 해설지에 나와 있을 거니까 꼭 해설지 대충 보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꼭잘 참고하세요. 자, 우리는 35번 것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무관한 문장이요. 무관한 문장은 얘들아, 처음에 첫 문장을 읽으면서 명확하게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무관한 문장이니까 고1, 2 학생들, 고1, 2, 3. 이 학생들한테 한 문장 주고, 얘들아, 이거랑 지금 이제 벗어나는 거 찾아봐 라고 할 텐데, 굉장히 추상적인 말을 준다거나, 막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준다면 못풀게 뻔하잖아. 그래서 굉장히 명확합니다. 처음에 주어진 문장을 잘 읽고 파악하시면 돼요. 한번 가볼게. 오늘날의 디지털 네이티브, 뭐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해석하는데요. 이게 디지털 원주민들은 have grown up, 자랐어. 어떤 채로 자랐냐면 immersed in 하면 뭐뭐에 푹 빠진 채로 자랐다는 거야. 뭐뭐에 몰두한 채로 자랐어요. 어디에 몰두한 채로? 디지털 technologies, 기술, 디지털 기술에 몰두한 채로 자랐어. 그리고 possess, 가지고 있어. 이렇게 동사가 두개 병렬 구조인 거예요. 자랐고 가지고 있다. technical aptitude, 기술적인 그런 소질,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뭐할수 있는 재능? to utilize the powers of their devices fully. utilize 땡땡 fully 하면 땡땡을 최대한 활용하다야. utilize 땡땡 fully. 그들의 그 기계, 내가 갖고 있는 기계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갖고 있어요. 까지 지금 보니까, 아,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하는 거, 디지털, 그, 뭐랄까,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 나는 약간 아날로그 섞여 있고, 여러분들은 완전 디지털 세대잖아. 그 디지털 세대들을 의미하는 것 같고, 얘네들은 디지털 기술에 푹 빠져서 자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계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그런 재능이 있다. 까지 온 거예요. 그렇구나. 아, 디지털 세대에 대한 내용이구나. 1번. 근데, although they know, 그들이 알긴 하지만, 뭘 알아? 어떤 앱을 사용할지,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야 될지를 알아요. 그치만 끊고, they do not necessarily understand. 그들은 꼭 뭐뭐한 것은 아니다. not necessarily 하면 꼭 뭐뭐한 것은 아니다. 꼭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The workings behind the touch screen. 터치 스크린 뒤에 숨어 있는 그런 작동 방식을 아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 야, 우리가 이렇게 이런 능력은 있다? 근데 이런 능력은 없어. 라고 하면 이 필자는 뭐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야? 이렇게도 할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걸좀 제시하고 싶은 거야. 그 터치 스크린 뒤에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좀 알면 좋을 텐데? 이런 얘기 아닐까? 하면서 이번 보니까 사람들은 필요해. 기술적 리터러시가. 아, 여기서 리터러시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얘가 원래 뜻이 뭐냐면 글을 읽고 쓸줄 아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 말고요. 요즘은 땡땡 리터러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 좀 이렇게 넓게 넓게. 땡땡 리터러시를 그래서 앞으로는 활용 능력이라고 아시면 돼요. 활용 능력. 제대로 이해할 줄 알고 쓸줄 아는 능력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 활용 능력이 필요해.
if they are to understand machines, mechanics, and uses래요. 그들이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 어떤 기계의 작동 방식이나 사용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활용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 활용 능력이 처음 나온 것 같지만 앞에 나오는 말이랑 사실상 같은 말이에요. 그지? 아, 기계만 쓸 줄 아는 게 아니라 작동 방식 좀 알면 좋겠는데? 다시 말하면 활용 능력이 좀 더 넓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3번. In much the same way as 하면 in the same way as 하면 뭐뭐와 같은 방식으로겠죠? much니까 거의 같은 방식으로 라고 해석하는 거야.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고요. as는 뭐뭐와 뭐뭐와 같은 방식으로인데 much가 들어있어서 거의 같은 방식으로. 공장 노동자들이 100년 전에 needed to understand 이해할 필요가 있었지. 뭘 이해할 필요가 있었겠니? 기본적 구조들을. 엔진의 기본 구조. 그런 걸 알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해해야 돼. 뭐를? 기본적인 principles, 원리를. Behind our devices, 우리 기계, 장치 뒤에 숨어있는 원리를. 똑같은 소리죠. 다시 말하면 야, 기본적인 원리는 알고 써야 되지 않을까? 같은 소리. 이 사람이 말했던 활용 능력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 써준 거지. 그러면 아, 요즘 세대들은, 이 디지털 세대들은 이 디지털 기술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요 얘기를 말만 조금씩 바꿔서 1번, 2번, 3번에서 이어왔어요. 그 다음에 4번. The lifespan of devices. 라이프스팬이 뭐야? 라이프스팬은 수명이야. 수명. 그러면 어떤 기계의 수명은 depends on, 달려있다. 어디에? Quality of software operating them as well as the structure of hardware. 소프트웨어의 질에 달려있대. 뭐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의 구조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기계 작동 방식 알자는 거지 기계 수명 알자는 거 아니야. 기계 수명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싶을 때 바로 찍고 넘어가지 마시고 5번 확인하셔야 돼요. 5번. 이것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deploy software and hardware.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줘요. To their fullest utility. 그들의 최대한의 이용 능력까지 쓸 수 있게 해줘.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달성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파워를 최대화해줘요. 이것이 뭔데? 얘네들의 수명이니? 아니면 디지털 기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니? 이거지. 그러면 5번 문장의 this는 4번이랑 관련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4번은 관련이 없는 문장인 거야. 왜? 3번이랑도 관련이 없었는데? 뒤에 있는 5번이랑도 관련이 없으니까 얘는 혼자 필요가 없는 문장이죠. 그래서 4번이 이상합니다. 어떤 글에서 한 문장은요. 앞이랑도 관련이 있고 뒤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이랑 읽었을 때 조금 무관해 보여? 그럼 뒤랑도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뒤에 있는 문장이랑 확인해 보셔서 아닌 거를 정확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 작동 방식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4번만 갑자기 수명 얘기가 나와서 틀렸습니다. 간단하게 풀리죠. 35번이 이제 후반부, 정말 후반부에서 가장 쉬운 유형에 속했었어. 근데 그나마도 조금 어려웠지. 왜 그러냐면 아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나왔는데 그 바로 밑에 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나오다 보니까 눈으로만 대충 읽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여기서 많이 낚였을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쓰는 겁니다. 미끼로 저렇게 써요. 앞에 있는 눈에 띄는 단어를 뒤에다가 집어넣어서 유관해 보이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36번 풀어볼게요. 순서 문제입니다.